술 안에다가 국물을 넣으셔서 먼저 속을 좀 달래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이랑 면 드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톡톡 깨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국물 장난 아니다. 와, 우리 여기 앉아도 돼? 쿠킹이 심사해? 감사하겠네. 어? 와, 맛있어. 깜짝 놀랐네. 아니, 이게 오래 있으면서 국물이 더 우러났어. 더 우러났어. 면은 뿌른, 살짝 뿌른 게 더 도움이 되고 이게. 저희 집에서 30분 후까지도 먹어봤어요. 이렇게 뿐 면 있잖아요. 그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뿌렸을 때에 그게 너무 이렇게 막 우동면처럼 넓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얇게 하는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. 맛있네. 마스카포네 향이 좋네, 되게. 아, 모르겠다. 진짜 모르겠다. 내 생이 식재료의 선택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봅니다. 근데 그걸로 이렇게 면까지 만들어냈다는 거는 정말 역시 쿠킹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용왕님한테 가서 새로 간 이식 받고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. 정말 오장육부가 진짜 다 유년기로 돌아간 듯한 그런 맛이었습니다. 네,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일단은 저는 제 아내가 끓여준 황태 해장국 다음에 이 해장국이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야, 다음으로 붙이셨네. 살아야 돼요.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. 이혜정 씨 음식하고 이거하고 둘 다 음식 맛 자체는 너무 맛있기 때문에 맛으로는 말씀을 사실 드리기가 굉장히 맞아. 힘든 것 같아요. 음식 잘 먹었습니다. 저기 홍식 크림브룰레는 마스카포네 치즈가 이태리 치즈거든요. 마지막에 끝에서 올라온 향들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. 음식이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러움이 강조된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쩌면 이게 더 주제에 가깝기도 하다는 생각 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셰프님들은 그 노력을 알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같이도 끓여보고 따로도 끓여보고 진짜 많이 끓여봤거든요. 자부심? 뭐 노력한 거에 대한 뿌듯함? 되게 기분 좋음이 있었어요.